나는 문화테크학과의 자체 발광 이공학번 소리라고 해. 나는 이런 소리가 신기한 지우라고 해. 그렇지만 나도 지지 않아. 나는 문태에서 100만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지은 헤이즐리라고 해. 구독 부탁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성적 맞춰서 왔거든. 그래도 나는 약간 처음에는 경영학과 갈지 문화테크노학과 갈지 되게 고민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약간 보니까 문화테크노학과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기술을 배워. 와, 나 이거다. 나 그냥 이거 배워서 좀 내가 쓸 때 좀 써서 좋은 직업을 갖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문화테크노학과에 지원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붙어서 여기 오게 됐어. 나는 방송작가가 꿈이어서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지인이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라는 것도 있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이과에 대해 찾아보니까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작가는 약간 엄청 심도 깊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다양한 활동이랑 경험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센스 있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과에 오게 됐어. 나 같은 경우에는 전과를 했거든. 전과한 이유가 내가 뷰티 마케터가 정말 되고 싶어해.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도중에 여기 문화테크노학과에서 문화경영에 대해서 배우더라고. 그거 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영상편집 이런 거 다 다룬다 해가지고 그게 매일 끌려서 오게 되었어. 일단 3D 프린팅, 아두이노, 유니티, ARVR 같은 기술들을 배우고, 어도비를 이용해서 일러스트, 포토샵, 그리고 애프터 이펙터 같은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배웠고, 다음 학기부터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울 예정이야. 그리고 도시환경론, 도시 브랜딩,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경영까지 두루두루 배우고 있어. 활기찬 우리.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활기찬 우리 학과 너무 좋고, 우리 학과 친구들이 난 너무 좋아. 나는 옷은 덩어리. 왜냐면 과제 이런 거 때문에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고 부담감이 있는데 동기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청 과제할 때도 으쌰으쌰하고 웃을 일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나는 우리 학과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옷은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싶어. 나는 좀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거북목 주의. 왜냐면 다른 과들은 전공책을 가지고 막 연필로 공부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랑 뗄뗄사야. 노트북이지. 그래서 나 같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제 거북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조심해서 자리 붙여서 거북목을 주의하자고.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미래의 동백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걸 보고 고민하는 너! 지금 나한테 바란 너! 미래의 100만 유튜버를 눈으로 보고 싶은 너! 우리가 동백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문화테크노학과로 어서와!